언론 여긴 국민 라디오 국민 라디오 을미년 궁중 활극 십상시 극본 김용민 연출 임대웅 제작 협찬 책보세 제1회 왕의 친구 이 드라마는 가상소설로 역사적 사실과 무관하며 설령 흡사해도 우연일 뿐임을 알려드립니다. 해근 여왕 2년 갑오년 동진날 여왕이 진돗개를 품 안에 안고 직접 경희궁의 금상문에 나타났다. 주상전하 납시오! 전하! 중죄인 조천웅을 대령했사옵나이다! 조천웅 내 이놈! 내 놈의 사지를 능지처참하고 그것으로도 모자라 삼족을 멸해도 시원찮을 판인데 그 대역죄를 짓고도 네 놈이 어찌 감히 과인 앞에서 고개를 쳐들 수 있단 말이냐! 전하, 신은 억울하옵니다. 승정원 도승지 김춘기 대감의 하명을 받아 사찰에 나섰을 따름이옵니다. 도승지 어디 있느냐? 전하, 신 도승지 김춘기 부르셨사옵나이까? 방금 조천웅이 한 말이 사실이오? 전하, 저는 제 마음의 중심, 즉 가운데 중 마음심해서 중심에는 충성, 충자만 있을 뿐이옵니다. 부승지 조천웅 등이 작성한 상소문은 조천웅이 그의 신복 박천관이라는 자와 함께 초정을 혼탁하게 만들고 이로써 왕실 내에서 주도권을 얻고자 사실 아닌 내용을 기술한 것으로 사료되었나이다. 이보시오, 도승지 대감. 어찌 말씀을 그리하시오? 도승지 대감이 곧 물러날 것이라 모해하는 자를 잡아오라. 아니, 도승지 대감께서 저에게 그렇게 하명하지 않으셨소? 이보시게, 부승지. 그러기에 사실을 즉시해야지. 회윤공이 조정을 농단한다는 허황된 주장을 펼치니 이런 사달이 난 것 아니겠소? 평소 부승지답지 않소. 어찌 그런... 전하, 뭐,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신의 하명을 받고 상소문을 작성한 아랫사람 박천관을 풀어주시옵소서. 그는 포도청에서 궁으로 파견 나온 승정원 당후관으로 소인의 지시를 따른 죄밖에 없사옵니다. 본인이 그의 여죄까지 모두 담당하겠나이다. 도승지, 저자가 업데이트가... 아, 업데이트는 서양오랑캐, 즉 양귀의 말이지. 저자가 소식이 늦은 모양이요. 도승지, 알려주시오. 이보게, 부승지. 당후관 박천관은 이미 새남터에서 형정이 있을로 사라졌네. 뭐시오? 박천관이 그 충직한 자가? 움직일 수 없는 완벽한 증거가 저 역적의 입에서 토설되었도다. 박천관 등을 부화내동의 반란의 세력화를 꾀한 것이 백일하에 드러났도다. 살려두면 저 세치혀로 역모를 획책할 것이 명약관화할 터. 여봐라! 예! 저놈의 하의를 벗겨 국부의 조청을 발라라. 그리고 육포를 둘둘 말아라. 마마! 어째 그런 흉측한... 아니, 그건 성희롱이 아니옵니까? 사명을 시킨 다음 그 사지를 절단해 뒷간 똥통에 내던져도 여한이 없을 터인데 죄인 처지에 성의로 운운하느냐? 가당치 않도다! 전하! 오륜에 따르면 군신유의가 군주의 덕목이거늘
아니 어찌 조정의 기강을 세우는 소임을 감당한 신을 이리도 박정하게 대하시옵니까? 영모의 수계는 닥쳐! 영모? 영모라 하셨습니까? 선친인 박조대왕이야말로 영모의 원죄가 아닙니까? 저를 영모죄로 처단하는 순간 저잣거리 삼척동자도 비웃을 것입니다! 뭐라고? 니놈이 지금 뭐라고 혀를 놀리는 거냐? 안 되겠다! 조정의 실세 진돗개야! 어명이다! 저기 고기 보이지? 저 고기로 점심을 해결해라! 자, 달려가! 한번 물면 그 살점이 완전히 뜯어져 나갈 때까지 안 논다 그래요. 그래서 진돗개를 하나 딱 그려놓으시고 우리는 진돗개 같은 정신으로 한다. 여기는 경기도 광주군 언주면 역삼리, 지금의 서울 청담동 자리다. 해근 여왕의 동생 만지대군의 궁궐박 사가다. 만지대군의 스승인 대군사부가 거친 숨소리를 내뿜으며 그의 저택 문턱을 넘는다. 대군마마! 사부, 아침부터 행색이 요란하오. 채통을 지키시오. 채통을 지킬 겨를이 없사옵니다. 방금 부승지에 비보가 들려왔사옵니다. 비보? 비보라 하셨소? 그러옵니다. 주상 전하께서 광견을 시켜 조청을 빠른 부승지의 국보를 몰게 하셨고, 부승지는 과다출혈로 끝내 숨을 거뒀다고 하옵니다. 이 회음, 네가 천벌이 무섭지 않냐더냐? 네 놈이 감히 잠자는 사자의 코털을 건드리야! 경희궁 뒤뜰 대낮부터 술판이 벌어졌다. 이거야말로 깨소금 맛이 아니겠느냐. 만재야, 너의 생각은 어떠하더냐? 조정의 역학관계를 망각하고 까불다가 걔한테 물린 꼴이지요. 어? 만지대군, 하룻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몰랐습니다. 주상전하의 교지를 잊었단 말이냐? 하룻강아지, 진돗개 무서운 줄 모르는 것이었느니라. 아, 그렇군요. 형님, 이쯤 되면 만지대군은 정리됐다고 봐야 합니까? 주상께서 만지 그 친구에 대한 신임을 표한 적은 예로부터 없었다. 성우야. 예, 대감. 그러나 말이다, 일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 만지대군 그 친구한테 미행을 붙여라. 그리고 집 주변에 아편 버린 거 모아두거라. 그 친구 마약 끊지 않았습니까? 아이, 개가 똥을 끈다 해라. 에? 게다가 조천웅이가 죽었으니 더욱 아편을 찾을 게다. 대감, 그나저나 조천웅이 말입니다. 국부가 진돗개에 의해 물려 잘려 나갈 때 그 얼굴 보셨습니까? 아주 그냥 동공이 풀리면서 개거품을 보는데 소인은 그 웃음을 참느라 몸둘 바를 몰랐습니다. 그 비선 실세 조정 농단 사건이 터졌을 때 소인은 심히 염려했습니다. 환관들이 날뛴다는 풍문이 돌기만 해도 이유 여하 사실 여부를 막론하고 궁궐 밖으로 쫓아내던 게 일종의 관습 아닌 관습이었는데, 이번에 주상께서 도리어 대감의 권능을 인정해주고 누명까지 벗겨주시다시피 하셨으니 말입니다. 그나저나
저 도승지 김춘기 저자가 문제야, 저거. 화근이 될 것 같아, 이거. 이 위기의 출발점은, 아니, 늘상 모든 분란의 시조는 도승지 대감 아니었습니까? 도무지 추상께서는 김 대감을 사가로 돌아가도록 놓아주질 않으십니다. 제가 보기에는 오늘 내일 하는 양반 같은데. 그건 자네들이 몰라서 그러네. 응? 김 대감 봐봐. 응? 반대파들을 뿌리채 제거하는 국력은 하늘을 찌르지 않던가. 응? 박조대왕 시기에 여진 오랑캐와 내통하던 자들이라며 반대파를 모조리 숙청한 일을 기억 못하는가? 근데 그들이 정령 북방 여진 오랑캐와 내통한 게 사실이옵니까? 아하이, 이렇게 나이브에서야 원이. 아니, 이렇게 아니에서야. 아니, 그게 어찌 사실이겠나? 하긴, 도승지 대감이 대사원 최욱동 대감을 귀양 보낼 때는 정말 간담이 서늘했지요. 우리는 밀란이라도 일어날 줄 알았습니다. 그게 신의 한수라는 게 아니겠느냐? 응? 천하의 대사원을 효수하니까 형조다 의금부다 모두 차렷 열중쉬어 자세가 돼버리는 거 아니야? 응? 그 뒤부터 주상전하의 심기를 거스른 모든 자들이 다 역모죄로 처단돼 이 목숨까지 부지 못하게 되니, 아이고. 김춘기 대감을 주상전하 가까이에 두는 게 여러모로 염려가 됩니다. 너희들은 김춘기 대감의 동태를 파악하고 건수가 나오면 바로 날릴 수 있도록 하라고. 알았어? 예. 예. 해근 여왕의 왕궁은 이렇게 십상시의 판이 돼버렸다. 이 사태의 심각성을 모르는 유일한 사람이 바로 해근 여왕이었다. 여기는 김춘기 도승지의 저택. 대감. 왜? 축시이옵니다. 어찌 아직도 침수하지 않으십니까? 큰 위기를 넘겼소. 행여 조천웅이 물귀신처럼 물고 늘어졌다면, 아이고, 나는 감당 못했을지 몰라요. 이젠 그만두세요. 언제까지 영화를 보시겠다고. 누구 좋으라고? 응? 앞으로 회윤공의 조정농단이 더욱 심해지지 않겠어요? 까불다가 목이 날아가지. 십상신놈들 기고만장하게 내버려 두자고. 아, 여보, 문지방에 뭐가 꽂혔죠? 언놈이. 제2회 기호동부파 진통서원 밀본 사건. 이 드라마는 가상소설로 역사적 사실과 무관하며 설령 흡사해도 우연일 뿐임을 알려드립니다. 도승지 김춘기 대감 집으로 누군가 전갈을 묶어 화살을 쏘아보냈다. 아니, 이런... 대감, 무슨 편지예요? 혹시 윤회공이 보낸 거예요? 한번 읽어보세요. 무슨 내용이에요? 금서시영, 연전수운, 금서송사. 글쎄 그게 무슨 얘기냐니까요. 이 편지는 영국에서 최초로 시작돼 1년에 한 바퀴 돌면서 받는 사람에게 행운을 줬고 지금 당신에게로 옮겨진 이 편지는 4일 안에 당신 곁을 떠나야 합니다. 아유, 이게 그 무시무시한 행운의 편지? 이게 나한테까지 날아올 줄이야. 이 시절이 흉흉하니 이런 출처불명의 서신이 난무하는 게야. 이런... 전하, 재웅, 즉 집단 인형에다가 자꾸 바늘로 난자하시는데 행여 옥수가 다치실까 염려되옵니다. 괜찮아. 이 쓰레기 같은 년
내 니년의 명을 채촉하고야 말겠다. 전하, 그 황공하오나 그 인형은 누구를 상징하는 것이옵니까? 예? 진통사원, 특히 기호동 부파의 수장 이희정. 과거에 장원급제한 그 이희정 말입니까? 전하, 그 새파랗게 어린 처자야 생무시하시면 그만인데 어찌. 아버지 시대 경연 때 그년이 나에게 가했던 모욕을 어찌 잊을 수 있겠어. 너는 망각했느냐? 아버지 시대, 아버지 시대, 그 시대를 나는 잊을 수 없다. 홍문관 수찬 황무상입니다. 주상전하, 조강을 이쯤에서 정리하고자 하옵니다. 잠시. 오늘은 이번 과거에서 합격한 유생들과 더불어 경연을 하는 자리인 만큼 이대로 강연만 듣고 끝낼 일은 아니지. 과인과 조정에 관해 기탄 없는 토론의 장을 마련해보자고. 가만히 있자. 이번에 장원 급제를 한 유생이 처자라고 들었는데 누구인고? 마마, 신 이정 아래옵니다. 이번에 의금부 판사로 중용될 재원이옵니다. 오, 처자의 신분으로 장원 급제까지. 기특하도다. 어찌 여식의 몸으로 학업에 있어 발군의 재능을 발휘하게 되었는고? 기호땅 동부지방 통진서원에서 속세를 입고 공부하여 싸웁니다. 기호땅 동부지방이라 거기가 어디냐? 네, 용구와 처인을 줄여서 용인, 그리고 남한산성 남쪽, 저희끼리는 성남이라고 하는데 이 지역을 말합니다. 한양 밖인데 이런 소재가 있었단 말이냐? 우리 혜근이가 저 처자를 닮았으면 얼마나 좋을까. 혜근아! 지금 뭐하나? 아빠, 마마, 놀랐사옵니다. 애 떨어질 뻔했습니다. 뭐가 떨어진다고? 아기가 떨어진다고? 아유, 아버지, 애가 아깁니까? 쓸개잖아. 아이고, 이 쓸개 빠진 년. 넌 지금 뭐하냐? 붓세우기 중이옵니다. 요 끝이 반원 모양이어서 세우기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이것도 기술이옵니다. 아이고, 예근아, 너는 저 아이를 본받고 싶지 않나? 장원 급제한 제발이다, 이희정이 말이다. 응? 저 눈이 안 칼진. 별로요. 일단 과인이 지금 속이 안 좋아서 서각으로 가야겠다. 매화틀을 대령하거라. 경연장은 유지하도록. 애근아, 너도 이들과 경연을 나누거라. 와인은 그럼 이만. 서각은 왕의 화장실, 매화틀은 왕의 변기를 말한다. 지금 박조 대왕이 똥마렵다는 이야기다. 박조는 그렇게 경연장을 떠났다. 자리에는 혜근 공주와 이희정이 남아있다. 예, 너 아버지 뭐 하시니? 꼭지집을 하셨사옵니다. 꼭지집은 오늘의 세탁소를 말한다. 꼭지집? 치! 아바마마는 내가 꼭지집 딸을 부러워하기 바라는 거야 뭐야. 아바마마도 팔불출이셔. 꼭지집이 뭐가 어때서요? 뭐?
너 지금 나한테 말 대답한 거야? 지금 아버지를 자랑하셨나요? 주상 전하께는 참 망극하게 송구하지만 임진왜란 당시 왜군에게 충성결서 써서 좌선봉장이 된 닭갓기 마오사, 조선 이름 박조대왕, 왜군이 떠나자 반란을 일으켜 집권하고 왜나라와의 수교협정 밀어붙였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너 지금 뭐라고 했어? 어디 감히! 뿌리는 속일 수 없지요. 왜놈들의 끈앞풀이요. 반란 세력 수괴! 그런 사람의 딸인 공주님 아니십니까? 약 어딨어? 마마, 아이, 무엇을 찾으시옵니까? 약 말이야, 약! 약은 조선시대에는 없고 약과 비슷하게 생긴 이거라도 땅콩이온데. 먹으라고 줄 거면 껍데기를 벗겨야 할 거 아니야! 이 고작 새끼야! 벗겨야 할 거 아니야! 너 넷이 편전으로 돌아가! 어서! 다시 해근 여왕의 편전, 즉 집무실. 마마, 도승지 입시옵니다. 들라 이르라. 어서 오세요, 도승지. 어떻게 됐어요? 대사헌 최옥동 대감 말씀이십니까? 숨겨놓은 아들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고 귀양 보냈습니다. 최대감 휘하의 관은 윤열석은 대구로, 박철형은 대전으로 전국에 뿔뿔이 흩어놓았습니다. 아이, 전하,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십니까? 동지 석 달만 되면 그년이 꿈속에서 나옵니다. 아이, 그년이라 하시면? 이희정, 그 몹쓸 년. 아이, 경연대첩도 말씀하시는 거군요. 경연대첩이라니? 의금부 판사 이희정이 경연에서 이룩한 대첩 쾌거. 아자아자! 아이고머니나 세상에! 아이고! 도승지! 단두대에서 참수당하고 싶은가 봐요? 아이고, 전하! 죽을 죄를 졌습니다! 제가, 아이고! 제가 죽을 죄를 졌습니다, 전하! 그년, 요절을 내세요. 이 땅에서는 살 길이 없다고 자포자기하게 만드세요. 만약 어설프게 하면 도승지는 그년과 함께 살 처분됩니다. 원수 암덩어리가 되시는 거예요. 아셨어요? 제3회 도승지 김춘기의 기사회생. 이 드라마는 가상소설로 역사적 사실과 무관하며 설령 흡사해도 우연일 뿐임을 알려드립니다. 여기는 편전, 해근 여왕과 도승지 김춘기의 대화는 이어지고. 그냥 죽이면 안 됩니다. 어떻게 제거해야 문제가 없을까요? 그냥 죽이면 기호동부파만 키워주는 꼴입니다. 그들은 처음에는 움츠러들었다가 주상전하의 통치 기반이 미약해질 때 바로 할 것입니다. 죽이려면 잘 죽여야 합니다. 죽이려면 잘 죽여라? 어떻게? 전략을 세워서? 아버지처럼. 그렇다면? 일단 이 진동서원을 진여진족 오랑캐의 본거지로 보장해야 합니다. 우리끼리 하는 말로 상징 조작하자는 뜻? 그냥 조작하면 안 믿습니다. 가랑비에 어쩌듯 소문을 무성하게 해야 하지요. 그러려면 효율 대비 투자가 필요한 법이지요.
기호동 부파 진통 서원 앞에는 다음 날부터 전에는 볼 수 없었던 사람들이 몰려든다. 어이! 지나가는 유모! 나! 스님이야, 스님! 풍수지리에 도통한 종편거사. 종편거사라고 이름 들어봤나? 내 이름을 기억해, 종편거사라고. 아, 이 진통서원 터가 말이야. 오랑캐와 결탁한 칭여진 세력들이 반란을 모의하는 터 같아. 삐리와 지세가 그래. 진통서원은 한마디로 반란서원이야. 기억하시게. 진통서원이 고로 반란서원. 진통서원 입꼬리 반란서원. You understand? 아우 스님 알아들었어요. 하루 종일 서서 왜 이렇게 혼자 떠드세요?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아이고. 못 알아들었을까 봐. 유모, 이 사람 말 가져가시오. 그 대신 소문 좀 퍼뜨려줘. 진통서원은 반란서원이라고. 아이고, 아유 스님, 거래를 아시네. 알았어요. 이뿐 아니었다. 포도청에서 수시로 진통서원에 쳐들어간다. 아맹어사! 출두다. 아, 오늘은 또 무슨 일이요? 아, 이 마패에서 뭔가 존귀와 위엄이 느껴지지 않아? 아, 어제도 오늘 아침에도 봤고 맨날 보는 마패고 수색이요. 오늘은 또 뭘 털어가고 또 누구를 잡아가려고 오셨소? 지금 이곳에서 강학이 벌어진다고 들었어. 응? 강학은 조선시대 서원에서 벌어지는 토론 그리고 강의다. 강학을 굳이 영어로 표현하자면 토크쇼라고나 할까. 지금 이곳에서 여진을 찬양하는 강학이 벌어진다고 하던데. 어? 아, 또 시작이군. 아, 마음대로 생각하시오. 그리고 그날 밤 강화가 열리는 진통서원. 명나라 5대 황제 선덕제는 선왕 홍의제와는 달리 강성 정치를 펼쳤소이다. 그런데 환관을 교육시키는 내서당을 설립하고 태감의 권한을 강화시켰소. 그렇게 환관에게 힘을 실어주는 정책을 펼치다 보니 선덕제 시대에 환관의 정치 개입은 노골화될 수밖에 없지 않겠소. 환관이 정사를 농락하는 사태를 발생시킨 것이요. 이걸 보더라도 십상시가 판치는 이 나라 조선의 앞날을 염려하지 않을 수 없소. 아저씨들, 야, 넌 누구냐? 여긴 네가 와서 놀 곳이 아니다. 이곳 서원에서는 여진족 오랑캐들 사는 곳이 지상 낙원이라고 한다지요. 그러면 다들 여진족 사는 곳으로 가세요. 여기는 조선이에요, 조선. 조선에 살면서 왜 여진을 찬양합니까? 누가 그러느냐? 우리가 언제 여진을 지상 낙원이라고 했느냐? 저 밖에 종편거사가요. 뭐 예상대로 아니라고 하시는군요. 그건 상관없고요. 이거나 받으세요. 띠! 폭탄이에요. 다시 도승지와 만나는 해근 여왕. 그러니까 그곳에 날마다 포도청이 압수수색 들어가고 서원 사람들 잡아가고 그 서원이 역모를 꾀하는 위험한 곳이라는 소문을 번지게 하고 이런다 이 말이지. 그러하옵니다, 전하. 저희가 이렇게 열심히 노력한 결과 진통서원을 없애야 한다는 시중 여론이 무성해졌습니다. 그 다음 수순은 무엇인가? 여론을 받들어 수작에 들어가야지요. 진통서원을 강제로 없애고
진통서원의 가혹과 전답을 모두 조정에 귀속시키는 겁니다. 아울러 진통서원 유생들의 지위를 모두 박탈하고 비슷한 이름의 성원을 새로 만들 수 없도록 하는 것이지요. 아, 그러다가 그 자들이 서원을 새로 만들면? 만들어봐야. 누가 그 주변에 얼씬하겠습니까? 여진과 가까운 오랑캐 서원이라고 소문이 났는데 이렇게 풍문과 낙인이 주는 효과가 몹시 크지요. 내가 도승지를 곁에 두지 않을 수 없는 이유예요. 아휴, 원수 암덩어리 같은 것들. 특히 이희정. 이것들을 일거에 정리하다니. 회윤공이 저잣거리 주막을 찾는다. 주모. 아, 왜요? 뭐 드려요? 외상은 안 돼요. 외상을 요구하는 순간 내상을 당할 각오하셔야 할 겁니다. 내상 알죠? 겉은 멀쩡해. 근데 뼈가 으스러지고 장이 파열되고. 오늘은 방무가 짙은데 청어 한 마리 구워주시겠소? 청어 한 마리라고 하셨소? 두 마리가 아니고? 사실 과메기에는 꽁치가 제격이 아니겠소. 청어는 구워야 제맛이지. 구이를 하려거든 숯불로 해야 제맛이지요. 사랑을 쓰려거든 연필로 써야 하듯. 뒷방에 구들장을 여시오. 뒷방 구들장은 땅굴의 진입로다. 그 구들장 속 땅굴은 궁중 어전으로 이어져 있다. 오, 경이롭다, 경이로워. 언제 이런 토구를 건조했단 말인가? 선대 박조대왕께서는 언제든 반란이 일어난다며 걱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옴짝달싹 못하다 어전에서 죽느니 도망갈 길을 만들어 놓자며 조심스럽게 굴을 팠습니다. 그리고 굴을 팠던 자들을 비밀 유지를 위해 모두 미실도로 보냈고 나중에 영모 세력으로 몰아서 한 명 남김없이 참수했지요. 여기서 전 대사관이던 김욱형을 쥐도 새도 모르게 제거했지. 어휴, 그것까지 어떻게 아셨습니까? 그나저나 선대 박조대왕께서는 직접 만드신 이 굴을 한 번도 이용해보지 못하고 그만... 그만해라, 성우야. 만재야. 예. 그러니까 이번에 통진서원을 쑥대밭으로 만든 게 도승지 작품이라고. 예, 형님. 도승지에 대한 신뢰가 하늘을 찌르겠군. 이른바 귀선실세 조정농단 사건. 아니, 조천웅 사기 문건 유출 사건에서 자유롭지 못한 도승지 아닙니까? 그 도승지가 진통소원 해산으로 순식간에 희석해버렸습니다. 저러다가 도승지가 형님을 사고치는 사람, 자신을 사고 수습하는 사람, 이런 식으로 구도를 만들어서 전하의 신임을 독차지 않을까? 이건 몹시 염려됩니다, 형님. 도승지는 진정으로 여옵니다. 우리가 바짝 긴장해야 할 때입니다, 형님. 만지대군은 뭐하나? 만지대군이 얼마 전에 어전에 들렸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여기는 어전. 해근 여왕과 만지대군이 마주앉아 있다. 주상 전하, 이 동생을 죽여주시옵소서. 널 죽이면 나는 비정한 누나가 되는데? 아직은 죽일 때가 아닌 것 같다. 그러나 한 번만 더 정사에 개입하려 든다든지 하면
뭐 그때는 네가 안전할까 걱정되네. 그렇더라도 네가 죽어서 발견되면 초상만은 잘 치러주마. 묘지도 의리의리하게 꾸며주고. 그 정도의 의리 정도는 있는 우리 삼남매 아니니? 누나, 내가 누나 말을 안 따를 수 있겠어? 근데 이것만은 말해주고 싶다고. 회윤, 그 친구 멀리해. 또 정사에 개입할 거야? 어? 이게 진짜 죽어서 나가고 싶나? 아유, 누나 잘못했어. 살려줘, 누나. 궐문 밖을 나서는 만지대군. 회윤, 네가 살든지 내가 죽든지 양단 간의 결판 지어야 할 것 같다. 제4회 민태거사의 농간. 이 드라마는 가상소설로 역사적 사실과 무관하며 설령 흡사해도 우연일 뿐임을 알려드립니다. 만지대군과 회윤공, 다시 만날 수 없을 만큼의 틈이 벌어진 두 사람. 우리는 일촉즉발의 둘 사이의 전사, 즉 직전 역사를 살펴야 한다. 아니 되옵니다. 여기는 어전이요. 왕을 호위하던 병사들조차 반란군의 수괴 박귀태 장군에게 줄을 서고 말았다. 귀태,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존재라는 의미다. 박귀태는 소수의 저항 병사를 순식간에 제압하며 어전까지 진격했다. 궁 문지기를 사살하고 보선군과 직접 마주치기까지 그리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 않았다. 니놈이 결국... 우선 주상 전하 큰절 받으십시오. 그런데 이거 어찌합니까? 이 순간부터 어제는 저희가 접수해야 할 것 같습니다. 어디 동촉하여 주시옵소서. 조정을 지켜야 할 병사들이 창 끝을 과인에게 향하다니. 박귀태 니놈은 종묘사직이 두렵지 않느냐? 조용히 저희가 모시는 곳으로 가시지요. 잘 모시겠습니다. 그러나 잘 모시겠다는 저희의 충정을 외면하시는 순간 저희가 어떤 모습으로 변모할지는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 니놈들이 역모를 일으킨 이유가 뭔지 그거나 들어보자. 김 장군. 네! 혁명 공약문을 낭독해 드리라. 네, 알겠습니다. 은인 자유하던 병참은 드디어 오늘 아침 밀병을 계해서 액자의 행동을 개시해 조정의 의장부 3부를 완전히 장악하고 이어서 혁명전대를 조직했습니다. 병참이 걸린 것은 부패하고 무능한 현 조정과 기성신료들에게 이상도 종묘사직의 안위를 맡겨둘 수 없다고 단정하고 백척간두에서 방황하는 이 나라 조선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와 같은 우리의 과업이 성취되면 참신하고도 양심적인 왕실 인사들에게 언제든지 왕권을 이양하고 우리들은 본연의 임무에 복귀할 준비를 갖춘다. 박귀태. 예, 전하. 그 공약문 마지막 부분 말이야. 네. 본연의 임무에 복귀할 준비를 갖춘다. 말씀이십니까? 사실인가? 진전성이 있는 거야? 정말 자네들이 흉도를 다시 칼집에 꽂고 본연의 임무인 국토방위의 현장으로 돌아가는 것이냐 말이야. 아니,
본연의 임무로 언제 돌아간다고 했습니까? 아이, 방금 그랬잖아. 본연의 임무로 복귀할 준비를 한다고 그랬지. 본연의 임무로 복귀할 준비는 얼마며 복귀는 언제 한다는 거야? 복귀할 준비? 글쎄요, 그게 1년이 될지 10년이 될지 18년이 될지 28년이 될지 알 수 없지요. 아이, 진짜 욕 좀 먹자! 야, 저 배주의 말을 우리가 언제까지 들어줘야 하나? 당장 끌어내라! 너 이놈! 야, 이 반란 놈들아! 아, 뭐! 천지신명이여! 종묘사직이라! 와! 그렇게 박조는 왕으로 등극한다. 11년이 지난 시점이었을까. 유경왕후와 싸움이 붙는다. 이 골룡포에 묻은 이 입술 자국. 입술 자국이 뭐 문제 있어? 그래, 맞아. 계집 입술이야. 궁금했나? 내 성적 취향이. 나는 성적 다수자라고. 됐나? 당신이 이럴 수 있어? 딴 여자를. 이거 봐, 지금은 조선 왕조야. 왕이 후궁을 두는 게 전혀 이상하지 않다고. 꼬우면 거시기 달고 사내 대장부로 태어나든가. 그래서 후궁을 두시겠다. 인숙이는 당신 젊었을 때보다는 덜 이쁘니까 안심하라고. 유경왕후와 박조대왕의 심야 육박전은 왕궁의 일상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왕궁에서 궁중 연향이 벌어지는데. 저놈 막아라! 까봐! 피하소서! 누군가 유경왕후를 향해 활을 쏘았고 이 활에 맞아 왕후는 그 자리에서 숨을 거두고 만다. 20살 막 넘은 혜근 공주는 일생일 때 통틀어 가장 괴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중이다. 공주마마, 아바마마께서 염려가 크십니다. 곡기 끊는 거 이제 제발 멈춰주십시오. 언제까지 이러실 겁니까? 엄마마마. 아유, 공주마마, 공주마마. 공주가 머물던 자선당에 어느 날 서신 하나가 도착한다. 먼산 보기만 하던 혜근 공주. 무슨 마음에선지 서신을 펴본다. 그 안에는 자신을 민태 거사라고 소개한 한 승려의 글이 담겨있다. 혜근아, 어마마마는 돌아가시는 게 아니라 너의 시대를 열어주기 위해 길을 비켜주었다. 이걸 너는 왜 모르느냐? 너를 조선, 나아가 동아의 지도자로 키우기 위해 자리만 옮겼을 뿐이다. 어마마마 목소리가 듣고 싶을 때 나를 통하면 항상 들을 수 있다. 어마마마께서 꿈에 나타나 내 딸 혜근 공주가 우매해 아무것도 모르고 슬퍼만 한다면서 이런 뜻을 전해달라고 해. 아니, 어떻게 내가 절망에 있는 것을 알았지?
엄마마마께서 김상궁, 김상궁. 네, 마마. 기력을 회복하셨군요. 저 어서 뭐라도 드셔야죠. 미음부터 대령하겠습니다. 이번에 동치미 국물이 아주 맛나게 잘 됐어요. 예, 장금아. 아니, 김상궁, 나가지 마. 이 서간 있잖아. 예. 이거 보낸 사람 찾아서 어서 궁중으로 대령시켜요. 내가 이 사람을 만나야겠어요. 민태고사, 맞아. 민태고사라고 했어요. 아버지, 어디다 편지를 또 써요? 이번에는 그 조대감 댁에 보내. 그 첫째 딸이 머슴에게 목침을 던졌다가 지금 하옥됐어. 지금 조대감 심기가 말이 아니야. 조대감한테 푸닥거리 한번 하면은 조대감 댁에 막힌 운이 대통할 거라고 적어라. 그리고 그 둘째 딸에게도 편지를 보내. 복수 보복을 대행해주는 민태흥신소라고 소개해. 필요하면 뭐 연락 오겠지. 여기가 속칭 민태고사의 집인가? 네, 아버지 이름이 민태고사인데 저분이세요. 어쩐 일이십니까? 고사의 집이 왜 이래? 응? 벽에 추나가 붙어있고. 춘화. 오늘의 표현으로 소개하자면 관능미가 두드러진 누드화다. 아, 그 인체의 신비를 담은 곤륙도이요. 저걸 춘화로 보다니. 아, 이거 뭔 수준이 낮아서. 당신이 해근 공주 마마께 서간문 보낸 자요? 해근 공주. 그렇지요. 예래라. 네! 저놈 잡아. 네! 아버지! 안 돼요! 아니, 뭐야, 당신들! 이거 놔, 이거! 국민라디오 을미년 궁중활극 십상시. 극본 김용민, 연출 임대웅, 제작협찬 책보세. 이 드라마는 가상소설로 역사적 사실과 무관하며 설령 흡사해도 우연일 뿐임을 알려드립니다.
국민라디오 지지하는 네 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